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실상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13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으니 조상들의 수완에 훨씬 못 미친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수완은 훨씬 못 미칩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삶이 매우 험난하고 힘들고 역경이 많은 세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야곱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마치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고난과 역경이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야곱은 그의 조상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까요? 야곱의 삶은 쟁취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자에 없는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수저 타령을 합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합니다. 팔자를 잘 타고 난 사람은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나온 것이고 팔자가 박복한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타고 난 사람들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서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허비했고 명색만 장자권을 얻었을 뿐이지 실제는 먹고 살기도 힘든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명목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의 장자였지만 실상은 몰락한 장자 집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수성가하기 위해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으나 자식들의 불화와 불순종으로 130세가 되기까지 바람잘 날이 없는 고단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따져보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130세이고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약 39세, 40세 정도 되었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고 밧단 아람을 떠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오려고 했던 때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으므로 그 당시 야곱의 나이는 107세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의 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팔자에도 없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는 늦은 나이 70에서 75세 사이에 연단을 받기 위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이 아닌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으려고 발버둥 쳤건만 얻은 것은 얼마 안 되는 재산과 말썽꾸러기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에게 남은 것은 낙심과 절망과 인생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은 요셉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장자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요셉의 이름으로 험난한 세월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과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두 번 축복했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올 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축복하다는 의미는 존경과 사랑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축복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합니다.
송축한다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요셉을 인정해주고 잘 보살펴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를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단순히 감사와 존경의 예로서 바로를 축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장으로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장자권인 영적 권세와 부유함으로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베푼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불신의 세상을 향해 넓게 뻗는 팔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팔을 넓게 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보낸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자로서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해 내미는 관용과 자비입니다.